오늘은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이고요. 음악이 또 갑자기 나오네. 여기는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입니다. 호치민이고요. 호치민의 제 단골 스테이크집 The GOE Steak. 베트남 GOE Steak집입니다. 실내고요. 여기는 제 지정석 1인석 07번. 물론 저기 건너편에 주로 앉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 자리가 좋더라고요. 여기 충전할 곳도 있고 해서 요게 제가 늘 시켜 먹던 메뉴입니다. 이렇게 베트남 쇠고기 Vietnam steak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램 수로는 150g인데 뭐 넉넉합니다. 좀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빵 금방 구웠는지 따끈따끈하고요. 또 감자, 포테이토 금방 튀겨서 뜨겁고요. 금방 조리했습니다.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. 고기 그리고 샐러드, 고기 육질 되게 부드럽고요. 물티슈 나오고요. 좀 간식 공방대로 저는 씻고 왔다 조금 전에 마사지 업소에서 안 되겠다. 손을 씻고 왔고요. 한번 칼도 원래 이 칼 아닌데 되게 쓸기 좋은 칼을 주네. 한번 육질을 보여드리면은 짐 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육질도 상당히 미디엄으로 익혀 나온 건데 육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소스는 멀버리 허니 소스인데 이거 딱 좋아요. 찍어 먹기도 좋고 또 고기하고도 잘 어울려요. 포테이토 하나. 요거는 핫소스하고 같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뜨겁습니다. 맛있어. 완전 뜨거워. 육즙이 풍부합니다. 미디엄이라서 딱 적당하고요. 부드러워. 이게 가격이요. 105,000동입니다. 옛날에는 97,000동 했는데 만동 채 안 올랐어요. 만동 해봐야 500원이에요. 105,000동이면은 5,250원? 네. 5,250원. 환율 좀 올라온 거 생각해도 5,500원 정도? 빵 뜨거워요. 제가 멀버리 소스를 터내줘서 시킨 이유는 이렇게 빵하고 찍어 먹기 위해서. 최고. 매일 먹지만 질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얘는 또 이거 이렇게 같이 먹어도 아주 잘 어울리죠. 이렇게요.
최고입니다. 겉은 바삭바삭, 속은 몰랑몰랑. 금방 튀겨서 그래요. 따끈따끈하니 맛있어. 손님이 많이 없어서 방금 조리해서 금방 제게 나왔어요. 최고입니다. 이거는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. 진짜 맛있죠? 쇠고기 스테이크 이렇게 매일 먹는데 이게 6,000원을 안 해요. 정식 여기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에서요. 분위기 좋아요. 크리스마스 하고요. 네. 넓은 자리에 앉아도 돼요.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주 혼자 앉습니다. 저도. 육질이 아주 미디엄 하시면 돼요. 미디엄 하면은 딱 적당하게 육즙도 나오고 부드럽고 쇠고기 질감도 느껴지고. 이 집에 미국산 쇠고기도 있어요. 근데 별로 차이 안 나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베트남 쇠고기를 더 추천합니다. 더 나아요. 물건 나와서 비쌀 뿐이지 미국산 쇠고기는 베트남 쇠고기 훨씬 낫습니다. 토마토 눈 한 개 얘기해 볼까요? 토마토하고도 잘 어울려. 먹방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오롯이 먹는 데 집중할게요. 이상입니다.